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미사 국물닭발 798이의 통뼈 국물닭발입니다. 여기 미사 국물닭발은 국내산 냉장 닭발만 사용하셔가지고 엄청 신선하고 그리고 캡사이신으로 매운맛을 내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로만 매운맛을 내셔서 국물이 엄청 진하고 중독성 있게 굉장히 맛있게 매운맛입니다. 매운 단계는 보통맛, 중간매운맛, 매운맛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제일 매운맛으로 가지고 왔고요. 먼저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청량마요, 참치주먹밥, 그리고 푸딩 계란찜. 계란찜 진짜 잘 됐는데, 와. 푸딩 계란찜, 단무지, 그리고 콩나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우. 진짜 맛있어요. 조금 매운 편이에요. 매콤해요. 계란찜. 와. 계란찜 진짜 잘됐다. 닭발이 엄청 흐물흐물해가지고 입에서 뼈가 엄청 잘 발라져요. 아, 양념이 진짜 맛있다.
뜨거워. 양념이 너무 맛있게 맵고 감칠맛이 계속 돌아가지고 계속 먹고 싶은 맛? 중독성 있어요.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에요. 와, 맛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별로 안 매운데 먹다 보니까 입 안에서 계속 뼈를 바르다 보니까 점점 더 매워지는?
오늘 이렇게 미사 국물 닭발에 통뼈 국물 닭발 먹어봤는데요. 여기 일단 닭발이 크고 되게 실해가지고 살도 많고 양념이 정말 맛있어요. 그냥 진짜 맛있게 맵습니다. 막 여기는 캡사이신으로 매운맛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춧가루로만 매운맛을 내신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인위적인 매운맛도 아니고 너무 맛있게 매운, 진짜 맛있게 매운 맛의 정석 같은 느낌? 너무 맛있어요. 좀 단맛은 없는 편이고, 아, 약간 제가 평소에 먹었던 닭발들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인데 더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딱 매장에서 바로 만들어가지고 택배로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더 맛있었고, 그리고 양도 진짜 많았어요. 제가 한통다 가지고 온 건데, 꽤 많아요. 살이 엄청 흐물흐물해서 입에서 뼈가 굉장히 잘 발골돼가지고 뼈잘못 바르시는 분들도 진짜 편하게 발라서 드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참치 마요조림밥도 진짜 맛있었고요. 계란찜 진짜 맛있었어요. 와, 오랜만에 좀 정성스럽게 만들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짜 부드러웠어요. 미사 국물 닭발 1982.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닭발 뭐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면은 좋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